내 몸은 이 아래에 있어. 화살표를 따라 바닥을 보자. 거기엔 이 방으로 내 머리가 오고 있어. 뒤돌아보지 마. 안녕하세요. 공포라디오 시간입니다. 이전에 살고 있던 동네의 어귀엔 흉가가 한 채 있었습니다. 2층 건물로 콘크리트 벽이 너덜너덜해 정말 오래된 곳이었습니다. 유리도 되게 금이가 있고 칠도 군데군데 벗겨져 그야말로 외관부터 누가 봐도 흉가였죠. 근처 마을 사람들도 그 흉한 모습에 낮에도 가까이 오지 않는 곳이기도 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난 담력시험의 일환으로 그 흉가에 가게 되었습니다. 조금 꺼림직했지만 그때 시간이 낮이었고 나와 친구는 건물 2층에 올라가 내부를 탐색해 보기로 했습니다. 외부나 1층에선 그다지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. 그러다 2층에 올라가 복도를 둘러보던 중 2층 방문 중 하나에 글귀가 적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. 친구와 난 근처에 다가가 확인해 봤더니 문에는 나는 이 방에 있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. 두려움보다는 어린 나이에 호기심이 왕성했기에 나는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문을 열고 약간 어두침침한 방 안으로 들어섰다. 몇 발자국 걸었을까요? 어느새 우리 앞을 벽에 가로막았습니다. 낙담한 저는 그냥 돌아가려다 벽에 적힌 또 다른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. 나는 옆방에 있어. 조금 무서워졌지만 글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보았습니다. 조금 좁은 복도 양측으로 방이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 벽엔 머리는 이쪽, 몸은 저쪽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. 친구는 이걸 본 순간 큰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버렸고 하지만 오기가 생긴 저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누르고 용기를 내서 오른쪽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.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있는 거라곤 제 맞은편 벽에 크게 적혀있는 또 다른 글자와 화살표 뿐이었습니다. 내 몸은 이 아래에 있어. 화살표를 따라 바닥을 보자. 거기엔 이 방으로 내 머리가 오고 있어. 뒤돌아보지 마. 글자를 확인한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져 그 방 창문 바깥으로 뛰어내렸습니다. 아픈지도 모르고 미친 듯이 도망갔고 밑에 먼저 뛰어가 기다렸던 친구 말에 의하면 내가 뛰어내린 후 창문에서 어떤 꼬마가 웃으며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 글귀는 쳐다보고 있던 꼬마가 남긴
글귀일까요? 그 이후론 절대 그 흉가 근처로는 가지 않았습니다. 아, 여기 어디예요? 저 가고 싶어요. 저는 가서 그냥 삽질을 하죠. 파죠. 뭐 토막난 곳도 뭐 한두 군데 간 게 아니니까. 이게 그냥 흉가 체험하는 유튜버들이나 동네 친구들의 장난삼아 벽에다가 써놓을 수도 있고, 어린 꼬마가 웃으면서 도망온 나를 내려다봤다는 건 어린 영가일 수 있지만, 그 어린아이가 벽에다가 사람이 눈에 띄게끔 글씨를 쓸 수 있는 염력 정도면 대단한 거거든요. 물건을 움직이고 흔적을 남기는 건 영가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가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 오래됐으니까 일단 외관상의 흉가가 되어버렸고, 설령 그곳에 처음에는 귀신이 없는 그냥 빈집이었다가 점점 음의 기운이 차오르면서 사람의 흔적이 사라질 때 떠도는 귀신들이 들어와 살게 되죠. 그렇게 결국에는 그곳이 흉가라는 곳이 되어버리지만, 어린아이가 재밌게 웃었다는 건 일반 정상적인 사람이 장난으로 거기에다가 그런 글귀를 써놓고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한 거, 그게 아닐까요? 근데 만약 그것이 진짜 귀신이나 어쩌면 저처럼 귀신을 볼 수 있는 무당들이 그대로 정말로 시킨 대로 쓴 거라면 그곳은 어마어마한 스팟입니다. 그런 곳에 겁 없이 함부로 진입을 하거나 그곳에서 웃고 떠들면서 함부로 물건을 만졌을 때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죠. 상당히 위험한 거니까. 그리고 그때는 대낮이니까 겁 없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. 만약 밤에 들어갔었다면 더 어마무시한 음의 기운을 뼈저리게 느낄 수도 있었을 듯 합니다. 여기가 어딜까요? 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? 꼭 가고 싶습니다. 사랑하는 꽃님들, 오늘 사연 무서우셨나요? 흉가는 저나 갈 수 있는 곳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